안녕하세요. 도시 자연인 TV입니다. 아, 오늘은 들의 봄나물 보러 나왔습니다. 아, 지금 이 겨울을 이겨낸 식물들이 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 자라고 있는데요. 아, 요즘이 뿌리에서 영양분을 가장 많이 빨아들여서 아,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유기질, 무기질, 미네랄 성분과 비타민을 많이 흡수하는 시기라 아, 요 들나물들이 몸에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 들나물들은 옛부터 식용이나 질병 목적으로 이용을 해왔던 식물입니다. 아, 요 지금 이처럼 겨울을 이겨낸 냉이도 있고요. 뭐 광대나물, 자주광대나물도 있고 말랭이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아, 오늘은 저 위에 특히 간에 좀 말랭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말랭이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말랭이는 인체 배출 계통에 특히 작용을 하는데요. 간, 신장, 방광에 문제가 있는 질환에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 식물입니다. 이 말랭이는 십자가이고요. 두의 살이 풀이고 생양명으로는 성명이라고 하는데 전국에서 지천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독성은 없고요. 맛은 맵고 달고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본초 항목에서는 속을 편안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우고 간을 이롭게 하고 눈을 밝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요 말랭이는 민간 한방에서는 이 식물을 간 경경증, 즉 간 조직이 만성 염증이나 간 기능 저하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고요. 청간이라고 해서 간 해독 기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한 여러 가지 독소가 쌓이는데 쌓이는 것을 제거하고 안질, 즉 눈에 생기는 여러 가지 질병하고 간염, 방광염, 신장 질환에 좋은 효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요 말랭이는 종독이라고 해서 몸속에 독이 쌓이고 하는 증상에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통풍, 즉 몸속에 요산이 축적되어서 관절에 발생한 여러 통증, 그리고 염증성 질환, 방광염, 이뇨 등에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랭이는 최근 연구에서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간세포 손상, 염증 억제를 하여 간 경화 예방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보고도 발표되었습니다. 이처럼 몸에 좋은 말랭이 지금 채취해서 드시면 딱 좋은데요. 어린 개체는 뿌리채 채취해서 된장국이나 말랭이 국수, 비빔면, 고추장이나 또 된장 등을 이용해서 무침, 그리고 부추전 등 다양하게 이용을 하고요. 생채나 샐러드, 말랭이 즙으로 이용해도 좋습니다. 요거 1일 섭취량은 정해져 있지 않는데 보통 10에서 30g 정도를 해서 적당히 드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